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스마트 헬멧을 만들어서 더 편하고 좀 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다들 쟁쟁하신 분들이 많고 우선 여기 참가한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다가 물이 흐르는 거를 측정해서 물 절약을 할 수 있게도록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많이 물 절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IoT 해커톤에서 SBA와 암과 달리웍스가 함께 그 해커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달리웍스는 띵플러스라는 IoT 플랫폼을 이용해서 엠베드와 띵플러스를 연동하는 부분, 그리고 띵플러스 API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For my job, I talk to a lot of developers, and it's really encouraging to see young people, especially students, participate in workshops and hackathons where they actually build new things, because the makers and the students of today are the professionals of tomorrow. And for us, it's a really, really great way of seeing how our tools are being developed, how they're used, and what kind of problems they're facing in their own lives that they want to solve through the Internet of Things. And that's why I'm very excited to be here and very, very great that, that I was invited here to be a tech mentor during this event. 해커톤이라는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젊은 분들이 IoT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가지고 재미도 느끼고 또 앞으로 이런저런 사업적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시고,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마 제일 저희가 추구하는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IoT 해커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 컨설팅이 뒷받침 되어서 처음 해본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었고,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일단 개발자 활성화를 먼저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IoT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들이 생각해내고, 개발자의 창의력, 그리고 저희의 기술, 이런 것들이 접목돼서 좀 더 나은 그 서울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POC가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자는 의도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아가지고 저희 너무 기쁩니다. 화이팅!
수상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팀원분들도 같이 다 같이 고생해서 받은 거라서 오히려 더 좋고요. 파이팅! 네, 참여자 위로바이바트입니다. 처음 이렇게 큰 대회에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 수상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 이렇게 1박 2일 동안 아주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준 IoT 해커톤 대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수상 한 팀이죠. 네, 참여입니다.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출전한 대회였는데 또 우연치 않게 출전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서 정말 감격스럽고요. 너무너무 고생한 팀원들인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자, 파이팅! 아, 팀원들이 굉장히 능력이 좋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고 특히 향희 씨가 발표도 잘하고 기획에서 특수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면에서 저희가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